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에어소프트 건들 중에서 이렇게 CO2 캡슐 12g CO2를 사용하는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도 그 중에 하나죠. 바로 KWC의 이 모델 75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탕폴리오, 제가 갖고 있는 탕폴리오라는 제품의 이 오픈건 형태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창이 CO2 방식의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CO2를 사용하는 탄창인데, 맞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압력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아주 박진감 넘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밸브를 열어서 CO2 캡슐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강하게 조여주면은 넣고 이런 식으로 CO2 캡슐을 넣고 꽉 잠근 다음에 우리가 흔히 탄창을 넣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CO2 캡슐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 CO2 캡슐이 보통 싸게는 뭐 한 1200원에서 1500원까지 해요. 캡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을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캡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아이템이 바로 이 그 리필이 가능한 CO2 캡슐 방식의 이 그 제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바로 앞부분과 요 뒷부분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이 부분에 가스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가스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은 지금 이 제품은 가스가 새. 지금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가스가 지금 보이시죠? 가스가 셉니다. 일단 불량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이렇게 강하게 체결을 해서 한번 가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스는 안 새네요. 근데 가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딱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역류를 하고 이게 차가워집니다. 그럼 가스가 다 들어간 거고요.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레버를 이런 식으로 조여서 이런 식으로 빨리 조아야지 가스가 안 셉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은 지금 딱딱 눌러졌어요. 이 안에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 장전을 하고 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해요. 이게 하나가 뭐 한 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가 만 원 정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한다고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지 마십시오. 제가 왜 사지 말라냐고 말씀드리면 이 캡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탄창에 이 캡슐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한 두 탄창 반 정도가 사용이 가능해요. 이 캡슐 하나당. 근데 요 지금 우리가 사용 제가 구매한 이 리필용 캡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한 발도 못 쏩니다. 지금은 제가 이 레드 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 자체가 CO2 대응되는 이 총들 같은 경우는 가스의 압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기 때문에 지금 KWC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레드가스 16kg 이상 14kg 이상이 되는 레드가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제품이 된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고려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KJ웍스의 뭐 CZ 섀도우라든지 이런 CO2 탄창 제품들은 보통
압이 12kg, 13kg가 돼도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의 양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한 탄창도 못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냥 CO2 사서 쓰시는 게 속 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필요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 이 CO2 탄창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밸브가 보입니다. 밸브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스를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쌓아 볼게요. 자, 지금 세 발을 쏘았죠. 세 발 쏘니까 이제 끝나요.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 가스도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밀어져서 압을 꽉 채워서 이 CO2 캡슐만큼의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사야 되느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밸브 니프를 뽑아버리고요. 여기다가 HPA 니프를 박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빼서 여기 HPA 니프를 박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압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을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파는 이 CO2 리필용 이 캡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런 목적,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구입을 하지 마십시오. 기화율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상당히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그 내심 한 탄창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탄창 정도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는데, 뭐 실제로 한 탄창도 못 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헛돈을 쓴 것 같은데, 또 제가 여러분들 헛돈 안 쓰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벌써 이 앞에 이렇게 얼었죠. 기화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제품은 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제 아시는 분 있다고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 뭐 드리겠습니다. 이거 빠지도 안 하네. 예,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이 CO2 캡슐 리필용 캡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결론은 구입하지 마시라는 거. 단 HPA 니프를 박아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것.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리익스프레스의 유용한 제품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